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저로 말씀드리다 보면은 카톨릭 관동대학교 의대에 13학번, 우리 12학번인데 연시여가지고 13학번 소문 오지라퍼이자 금닥터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소문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소문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동기들도 훈남 훈녀가 좀 많고 그러니까 연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생이랑 연애하면은 알게 되는 세 가지를 사실을 제가 유출을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의대생이랑은 의학 드라마를 주제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포함이었고 의대생이랑 의학 드라마랑 뭐 보면 안 되는 거는 거의 불문율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영상도 있죠. 동생이랑 의학 드라마 보면 안 되니 누나 하면서 제가 다 설명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생이랑 왜 보면 안 되냐, 왜? 현실감 있게 설명을 다시 해주니까, 혹은 의학사 사실을 고쳐주니까, 혹은 병원에서 있는 선배들은 사실을 저런 얼굴이 없다는 걸 알려주니까, 의대 연애는 저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 그럼 뭐냐, 설명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잘생긴 남자친구가 설명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장난스럽게, 와 조종석 다스베이다, 모자 쓰고 수술했대, 와 너무 재밌다, 재밌지 않아? 라고 하면은, 만약 간이식 수술을 돌았던 본과 3학년 남자친구다? 그러면은 바로 눈 돌아가가지고 저거 간이식 저렇게 만만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간이식 한번 시작하면은 5시간은 기본이고 7시간까지 가면 되는데 저거 저렇게 혼자 하는 건 더 많은다고. 최소 별로 포함해서 3분 4분 들어야 된다고. 저기 만약에 저거 간이랑 공여자랑 수여자가 같은 병원이라서 저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저거 다른 병원이었어 봐. 공여자는 전라도에, 수여자는 서울에 있고 이러면 KTX 타 왕복해야 되는데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거냐고. 근데 이런 말을 듣게 해요. 여러분, 말 들으면 어때요? 듣기 싫어지죠? 저도 좀 듣기 싫어지네요. 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생 남자친구랑은 카페에서 그런 의학 드라마를 같이 보기 좀 힘들 거예요. 만약에 보다가 오빠 뭐 했다 하면은 이제 바로 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기 힘들다는 거. 두 번째, 의대생이랑 연애하면 알게 되는 거. 두 번째, 생각보다 시험이 많은데 진짜 시험이 많구나. 의대의 시험이나 공부량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많아요. 엄살을 피우는 거다 vs 정말 말 그대로 공부량이 많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엄살을 피운다고 말하는 사람 특 본인들이 시험 볼 때 더 엄살 피우, 그렇게 꼴불견이 없어. 그렇게 시험 때 그거 막 뭐 하나 알려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 전 좀 맞아야 해요. 보통 공부량이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긴 많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튼 대다수의 학교가 3월에 개강을 안 하죠. 2월에 개강을 해서 7월 말에 방학을 해서 8월 초에 방학하고 8월 중순에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26주 정도 학교를 다니고 2주 정도 이제 방학을 하고 개강을 해요. 근데 이게 난 일일 때 몰랐는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짜증납니다. 우리 같이 주말에 여행 갈까? 나 그때 시험이라. 아니, 오빠는 시험을 맨날 봐? 매주 보네. 눈치도 없어. 매주 보네. 이로 갔다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건강이랑 것도 달라. 오빠 나 이번에 시간표 잘 짜가지고 수요일 건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오빠는 시간표 안 짜? 우리는 뭐 시간표 안 짜? 그냥 아침 8시 반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 매일. 건강 없어? 건강? 교수님이 응급수술이면 건강일 것 같은데. 농담. 이게 지금 농담 한 거야. 의대생 농담. 세 번째, 생각보다 연애에 목숨 건다. 이거는 진짜 의외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목숨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월화수목금 공부를 하고 토요일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제 토요일 아침까지는 동기를 만나요. 얼마나 이 동기가 꼴 보기 싫은지 아세요? 방학이 2주인데 방학 2주랑 일요일씩 빼놓고는 365일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300일 넘게는 동기를 봐요. 일요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럼 진짜 냄새까지 알 것 같아. 무의식이 알아 진짜로. 나도 모르게 같이 행동하고 있다니까. 저랑 제 친한 쿨이랑 홍이랑 타이거 이렇게 세 명은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어. 우리 일요일에는 연락하지 말자. 왜냐, 학년 너무 꼴보기 이렇게 많으니 맨날 뭐. 심지어 관동대 의대는 본과 1학년 1학기까지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365일에서 24시간도 보는 거야. 너무 꼴보기 싫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는 방학 2주랑 주말에는 연락하지 말자 그래요. 그 정도로 지겨운 사람이에요 동기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자친구가. 내 인생에 하나의 단비란 말이야. 거의 뭐 이 밤꽃 냄새 풍기는 곳에서 유일하게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나만의 여신, 나만의 유일신. 그거 유일신이에요. 리프레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여자친구한테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대생들은 밤 10시에 학교에 나와가지고 TU로 가서 집에 가서 좀 읽어볼 PPT를 보기 위해서 털레털레 걸어가면서 PPT 들고 가면서 TU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고 라면 하나 삽니다. 핫바도 사고요. 삼각김밥이나 핫바는 전자레인지 돌립니다. 저는 삼기만 안 돌리고 먹는 편인데 돌리면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합니다. 나 공부 끝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좀만 쉬었다가 공부 더 하려고. 오늘 나 오늘 브레인 공부했어. 브레인, 뇌. 희한하게 남의 뇌 공부하는데 내 뇌엔 남은 게 없네. 그냥 때려칠까? 나 어떻게 의대 왔지? 이런 대화를 하고 여자친구와 이런 통화를 하는 게 의대생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애들 헤어지자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대화밖에 할 줄 모르는 애들이고 여러분들 무슨 말 하면은 잘 안 들어줄 거예요. 왜냐면은 지가 아까 외웠던 거 다시 생각하는 중이라 이야기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되게 착한 애들이에요. 대다수가 바람필 깡도 없고 돈도 없고 체력도 없는 시간도 없어요. 되게 착한 애들이니까 혹시나 의대생들이랑 연애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못하겠다고요? 솔직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늘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